민신이라는 사람을 웹상에서 성장시키기로 결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단 저한테 가장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게 웹에서 민신화를 쌓아왔다는 그런 저에게 쌓아온 저에게 특급 칭찬이야. 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2022년 12월 8일에 민지나이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틱톡,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뭐 내가 사업을 준비한다, 나를 브랜딩해서 뭔가를 쌓아가고 싶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한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 나이스한 스피치.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웹상에서 민지나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특별함을 만든다. 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말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딱 감고 반응이 있든 없든 6개월만 꾸준하게 한번 쌓아보세요. 정말 반응이 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에 네이버 TV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알게 되는 게 어떤 것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어떤 게 반응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뭐 가수를 좀 데뷔했기 때문에 그래도 평소에 조금 뭐 강사로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그런 거 믿고 하다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꾸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자, 목표는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함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이버에 민진아 강사라고 딱 검색을 하게 되면요. 네. 일타 강사 민지나, 라고 한 링크,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제가 6개월 동안 쌓아왔던, 유튜브, 틱톡, 그죠? 인스타그램 등그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참, 그걸 보면서, 그냥, 꾸준함이 뭔가를 만든다. 아, 반응이 오는구나. 이 사이트 링크가 만들어진 건한 5개월하고 한 2주가 지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스피치가 괜찮아. 세 번째는 인스타 1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와! 아이, 뭐, 저렇게 인스타 100만 뷰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시작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걸. 어떤 영상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유튜브 쇼츠에서는 한 6천 뷰 정도가 나왔던 영상이었는데요. 인스타에서 100만 뷰를 기록합니다. 그 100만 뷰를 통해서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5개월하고 3주가 지났을 때 상황입니다. 아, 자, 이게 또, 꾸준히 해왔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성형 비용 1억을 벌게 한말 한마디의 힘이라는 영상입니다. 인스타 릴스 영상이 100만 뷰. 여기서 시작해서 인스타 팔로워 100만.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100만 명. 아,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꿈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꿈이 커야 조각이 나도 그 조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민지, 나이스한 스피치. 네 번째입니다. 아, 여러분, 이 유튜브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줄까? 관심을 가져줄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초반에 뭐 지인들이 와서 한 100명 정도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후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와서 함께 해야 채널이 진짜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목 염증이 너무 심해서 두 달 동안 그게 낫지 않았을 때도, 회복되지 못했을 때도, 이 목소리 상태로 이 영상을 올려도 되나, 라는 고민을 했을 때도, 아니야. 나와의 약속이야. 이거 꾸준히 하기 위한, 꾸준히 하려면, 지금 초반에는 이렇게 올려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업로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명이 넘는 구독자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구독자분들, 멋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아, 일단 다시 한번 꾸준하게 해온 민지나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멋진 님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성과를 말하는 이런 시간에는요, 민지나의 책 출간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된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